기본적인 요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뭐 시험 치시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레저로 그냥 우리 맛을 간단히 파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아까 집에 말씀드린 그 간단한 물품들, 예, 뭐 물이나 아니면 뭐 오리발이라든지 간단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리시, 예. 우리가 한강에 가면은 오리발 탈때 항상 구명조끼를 입어야 된다는 게 법으로 규정이 됐는데, 우리 패드보드는 구명조끼 안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게 구명정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단 리시는 착용을 하셔야 되겠죠. 예, 이거 없이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 이거는 역할은 내가 물에 빠졌을 때에 패드보드가 떠나내리지 않도록. 서핑 보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서핑 보드랑 패드 보드랑 이 줄이 좀 틀려요. 예, 이게 서핑은 이게 길다랗게 돼 있고요, 일자로. 근데 이건 스프링식으로 이렇게 꼭꼭 말려져 있죠. 리시 같은 경우는 착용 방법은 아래다 볼까요? 그렇죠.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상관없는데, 중요한 거는 요게 바깥쪽으로. 예. 안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걸리겠죠? 자기 발에.